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로만 이제 강하게 쳐서 비거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웨지로 비거리를 좀 늘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웨지를 휘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깅을 같이 연습을 해주는데요. 제가 백스윙을 올려서 내 클럽 헤드가 몸에 붙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클럽 헤드가 내 몸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연습 스윙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 몸에 아예 붙여서 다운스윙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레깅을 처음에 연습을 하고 나중 돼서 이제 풀어주는, 그 끌고 와서 풀어주는 걸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많이 늘 수 있는데, 여기서 몸에 붙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맞추는 타이밍이 좀 생겨서 좀 더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몸에 붙여서 내려오는 것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웨지로 최대한 강하게 쳐보세요. 클럽이 이제 짧다 보니까 강하게 휘두르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 피칭 엣지 비거리는 한 130에서 140 정도 되고요. 뒤에 스윙 캐디가 있어서 보이스 캐디, 스윙 캐디가 거리 측정을 해줄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133m가 나왔고요. 한번 더. 네, 이번에 130m가 나왔어요. 그래서 웨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힘을 쓰는 거죠. 제가 그럼 한번 레깅을 과도하게 만들면서 비거리를 늘리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138, 한 거의 한 클럽 10m 정도 더 나가게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 웨지로 강하게 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비거리가 충분히 더 늘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